예, 안녕하십니까. 한울농원의 천상배입니다. 예, 오늘은 2021년 5월 30일입니다. 오늘 저들 농원에 심어놓은 수국 꽃 피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꽃핀 거하고 꽃안핀 거하고 있습니다. 꽃핀 거, 요거는 전부 다다 내향성이 강한 뭐 엔드레스 썸머 계통하고 LA 드림인, 뭐 니코볼루 이런 것들인데, 이제 지금 이제 준비해가지고 피려고 준비한 것도 있고, 먼지 핀 것도 있는데, 먼지 핀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꽃이 공처럼 둥글둥글한 거를, 마패드랙 해가지고, 예, 대체로 원형 수국들이 그렇습니다. 요 보시는 것은 엔드레스 썸머, 예, 오리지널이랍니다. 오리지널. 여기 어떤 것은 파란꽃이 피고 어떤 것은 좀 조금 붉은색, 분홍색 비슷한 게 있는데, 푸른색인 것은 산성일 때는 꽃이 푸르고, 예, 알칼리성일 때는 좀 붉은색이 됩니다. 요 뒤에 여기 전부 다다 네, 오리지널입니다. 엔드레스 썸 오리지널. 얼마 전에 심은 겁니다. 올해. 이렇게 옷은 좀핀 것이고, 이렇게 지금 이제 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부 다다 올해 나온 해까지 끝에서 전부 다다 꽃이 한 송이씩 만들어집니다. 이 수국은, 이 수국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수국들 다 그렇습니다. 예, 엔드레스 썸 오리지널. 이 오리지널이라든지 블룸스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색이 산성일 때하고 알칼리성일 때좀 틀리는데, 예, 대체로 산성일 때는 푸른색이고 알칼리성일 때는, 예, 땅이 알칼리성일 때는 붉은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요 엔드레스 썸머 오리지널. 이제 두 번째 것은 이거는 블룸스타입니다. 블룸스타. 꽃이 뭐 조금씩은 틀립니다. 이 자주색이 많이 들어가니 자주색. 블룸스타. 이렇게 날이 뜨거운 양지역에 있으면 꽃의 수명이 짧습니다. 그리고 이 수국이 꽃이 오래 핀다 했는데, 피기는 오래 피는데, 예, 이런 원형 수국들은, 예, 새로운 꽃이 피면 이제 꽃이 떨어지는데 또 다른 해까지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꽃이 오랫동안 피는 것이 보입니다. 예, 블룸스타 있고, 다음에는 트위스트 앤 샤우트라는 게 있습니다. 예, 트위스트는,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산수국처럼 바깥에 꽃이 피고 안에는 전부 씨입니다. 근데 산수국처럼 생겼는데 이거는 산수국이 아니고 원형수국입니다. 트위스트 앤 샤우터. 여기는 두줄 심었고, 예, 조금 전에 보신 데는 한 골씩 심었는데, 이렇게. 모자를 쓴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을 레이스캡이라고 합니다. 이 산수국이라든지 트위스트 앤 샤우트는 이렇게 레이스캡 형태입니다.
여기는 점적 간수를 해가지고 물을 아주 가물 때는 물을 줄수 있습니다. 요 방금 보이시는 것은 경우는 앤드레스 썸머 계통의 앤드레스 썸머 더 브라이더라 합니다. 브라이더. 이 브라이더는 흰색을 꽃이 핍니다. 이것은 산성 알코올이 할것 없이 전부 다 흰색을 꽃이 핍니다. 여기 브라이더. 이건 트위스트 앤 샤우터. 신기합니다, 꽃이. 오늘은 저들 이 농원에 거 여기 심어놓은 것뿐만 아니고 저들 사면에 심어놓은 거 그리고 밭에 나무 심어놓은 거 목수국 이런까지 다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요 지금까지 보시는 것은 앤드레스 썸머 계통의 오리지널 블룸스타 트위스트 앤 샤우터 더 브라이더 그네 가지였고 요 지금 이제 여기는 니코 블루라 하는 요것도 내향성이 강한 푸른색의 꽃이 피는 예수국인데 아직은 꽃이 하나도 안 피었습니다. 피려고 얼마 안 있으면 꽃이 필 겁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무수국도 예, 심었습니다. 나무수국. 예, 나무수국하고 이게 지금 이제 예, 보신 예, 원형수국하고는 좀 틀립니다. 예, 원형수국은 이렇게 나무로 키우기가 상당히 어렵고 둥글둥글하게 예, 전체적으로 크게는 할수 있지만은 둥글둥글하게 되는데 위에 지상부가 안 얼어 줘야 되는데 저들이 잘못해서 그런지 많이 얼어 죽더라고요. 이게 나무수국은 내한성이 강해 가지고 아주 가느다란 줄기까지도 하나도 안 얼어 죽습니다. 예, 올해 심은 나무수국이고 여기 꽃이 만들어진 꽃이 피려고 만들어진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예, 나무수국의 새로운 수국들 몇 종류하고 앤드레스 썸머 그리고 저들 집에서 만든 앤드레스 썸머 이것도 트위스트 앤 샤우터라고 하는 묘목이고 저기는 아나벨 수국도 있고 여기 이제 LA 드림이네 LA 드림인 LA 드림인도 이제 꽃이 피려고 이렇게 꽃송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요건 아나벨, 미국 수국 아나벨. 아나벨도, 그냥 일반 나무수국처럼은 키우기 어렵지만은 이것도 내향성이 가장 강한 품종입니다. 아나벨 종류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좀 시원찮지만은 아마 내년쯤부터는 아마 상당히 보기 좋은 꽃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수국이 너무 꽃이 클 때는 잘라가지고 자르면 가지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가지가 많이 발생되면 꽃의 크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산수국, 일반 원형 수국, 아, 그리고 요도 떡갈비 수국도 심었었는데, 예. 미국 수국 아나벨입니다. 이렇게 가지가 두개 있을 때는 두 송이 꽃이 피고, 뭐 10개 있으면 10송이 꽃이 피게 됩니다. 여기 이 작은 것은 아마 올해 꽃이 피더라도 아마 상당히 좀 늦게 필것 같은데, 예. 오늘 올해 봄에 심은 앤드레스 썸머하고 저들 나무 수국, LA 드림인 미국 수국, 예, 각종 수국에서 수국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예, 또 다음에 다른 기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농원의 천상배였습니다.